안녕하세요. 죄덕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일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전쟁기념관 가서 이제, 놀다가 왔는데, 산책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매우 적었고, 주차요금도 저렴하고, 도시락 까먹을 것도 있고, 뭐 비둘기나 잉어들 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조용한 곳 찾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뭐 너무 소리를 지르고 놀아서 목이 약간 잠겨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은 주제는 74세 트럼프의 노림수라고 해서 제목을 정해봤고 지난주에 어쨌든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이후에 들어간 포트가 한 5천 정도 신규 고객이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플러스였어요. 결과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면서, 물론 끝에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산 퓨얼셀의 하락폭과 SK 케미칼의 상승폭이 좀 맞물리면서, 어쨌든, 지난주 신규로 진입한 포트는 약 100만 원 정도 플러스였는데, 아마 계속 기존에 뭐 엉켜있던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우물쭈물 하시다가 또 제대로 구축을 못하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 새롭게 종목을 또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로 편입하지 못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순서를 보면 지난주 후반부에 증시 흐름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런 리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아주 강력한 수를 뒀죠. 그래서 트럼프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주력 업종과 종목,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좀 보고, 기업 이익의 상향 혹은 하향 종목들, 포트 두개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하는 내용 그대로 순서만 적어 온 거고요. 자, S&P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다시 V자 형태로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추석 전에 아주 안 좋았던 흐름, 그리고 트럼프가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되고 난 이후부터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마지막 분위기를 보면 10월 10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이고요. 미국이 10시 반에 오픈, 아, 이제 정확하네요. 10시 반에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국면입니다. 5시 반에 마무리하네요, 시장이. 그래서 정규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05시 30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폭발하는 거는 이제 5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거래량이 폭발하고, 새벽 5시 반에 증시를, 미국 증시, 정규 시장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열려 있다가 이제 이런 아주 작은 거래량의 시간 외 선물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1시간 이외에는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5시에 거래량이 많은 거는 이제 제가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는 이유가 모든 미국의 펀드들이나 종가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펀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혹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의 주문 시간이 이 5시인 겁니다. 5시. 그러니까 장 종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3시 반 종료하기 이전인 3시에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죠. 매입하려면은 장 종가 부근에 매입하고, 매도하려면 아침에 장 초반에 매도하라는 그런 정석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주문을 다 냅니다. 그래서 종가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펀드들이나 인덱스 펀드들이나 ETF들은 다 이때 주문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추종하는 거대 기업들이나 거대 외국인들의 세력을 봤더니 베팅을 우측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금요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달 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41%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54%의 그런 응답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코로나 걸린 이후에 지금 중국
그한 언론에서는 도박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비판을 했었고, 아마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미국과 트럼프의 대통령 그 코로나를 관련해서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려했던 것들이 빅스 지수였고요.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을 언론사에 발표한 이후, 페이스북에 발표한 이후로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급등하면서 아주 시장에 무서운 공포심을 몰아넣었지만, 마무리는 공포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드렸었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 TV 토론이 연기될 수 있다. TV 토론이 연기되는 게 뿐만 아니라 미 대선까지 일정이 차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나스닥이었습니다. 이건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 지지율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을 제가 분석해 드렸던 내용, 2250에서 2400까지 볼수 있다. 스펙트를 보면 나스닥 랠리는 과열 국면이고, 트럼프의 뭐 반중 프레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코로나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적인 상황이었죠. 추석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추석 이후에 포지션을 재구축하면서 대응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통계는 맞아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250에서 2400을 전망하는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참고 있던 유동성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폭락할 때 갈아탈 수 있는 종목들은 갈아타고, 전문가 의견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의 분위기 혹은 증시의 분위기, 미국 부양 정책의 분위기를 봐서 현재 전문가 의견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견들이 더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일희일비하면서 하루가 힘들고, 또뭐 물론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유동성이 폭발한다라는 거죠. 대선이 11월 3일날 마무리가 되고, 물론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거지만 그 선거인단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취임식,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 3월 혹은 더 미뤄질 수도 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된 시점에 참고 있던 유동성이 폭발할 시기가 바로 이 현재 내가 주식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때까지 좀 참고 주식이 올라올 때 접자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흔들리고, 물론 반등하긴 했지만, 아니, 반등하긴 했지만, 이때 접고 싶었던 거 한번 참았더니 좋은 기회가 왔죠. 근데 앞으로 이런 유동성들이 폭발하는 시기에 그때 접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크게 보면 미국 대선과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에 참고 있던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까지는 일단 힘들어도 혹은 기대감으로 주식을 계속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내용. 그랬더니 어쨌든 그 시장의 분위기가 아까 여기 폭락하던 이후에 급등하면서 3일 연속으로 긴 양봉으로 나스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중 정책, 뭐 그리고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한다는 그 기술력이 집약된 종목들을 차트화, 지수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됐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그런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더 트럼프가 완쾌된 이후로 더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말고 손님들하고 상담하면서, 트럼프가 괜히 그 전략가 혹은 사업가, 그런 뭐 수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 물어뜯고 만다는 그런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불리할 때한 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전의 명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트럼프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41%, 50%, 뭐 많게는 60%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40%, 바이드가 6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카드를 꺼냈어요. 일단 10월 2일 날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약간 또이 바이든이 또 그런 또 가정사가 불우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와이프와 그 둘째 아들을 잃고 또 29살 최연소 상임위원이 됐을 때도 아들을 이때 잃었나? 아들을 하여튼 그 와이프를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잃고 둘째 아들을 상임위원 됐을 때 잃고 첫째 아들밖에 없었는데 첫째 아들이 뇌암 걸렸 아 죄송합니다. 같이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그 와이프와 둘째 아들을 잃었고 상임위원이 됐을 때 첫째 아들을 이 뇌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사가 불우한 부분들이 미국의 트럼프의 강력한 그리고 뭐 부자 이미지보다는 또 저번 뭐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바꾸려는 좀 서민적인 이미지의 바이든을 좀더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2일 날 코로나 확진되고 좀 기적같이 3일 만에 이제 퇴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뭐 발열하고 나서 10일 정도 있다가 뭐 10일 있다가도 72시간인지 열이 없으면은 그때 격리 해제를 할수 있는 그때서야 뭐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미국은 지금 치료제나 해열제 없이 뭐 24시간 경과되면 일단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중단할 수 있고 뭐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마침 코로나가 걸리자마자 아주 무서운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퇴원하고 시장 오르다가 또다시 급락하다가 뭐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원하자마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갑자기 돌연 퇴원하자마자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때만 해도 아 이게 어차피 안될거 지금 이 트럼프가 포기를 하나 보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협상의 중단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카드를 꺼낸 거죠. 이때 이후로 여기 보면 10월 7일과 8일 양 일간에 거쳐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 협상하겠다라는 지시를 하면서 시장이 대규모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양책을 중단했을 때 시장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시하면서 시장을 급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인해서 이 반격을 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추가 부양 예산안에 대한 협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물론 금액 차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1인당 1,200달러의 추가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재정난에 처한 정부들을 지원하면서 주정부를 지원하면서 어떤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 부분들을 협상하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상승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좁히는 수준에서 협상을 또 완료한다면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한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좀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넓게 보면 우리로서 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증시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두었어요.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합의하면서. 어쨌든 결론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시장의 저점을 확인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빅스 지수가 공포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오히려 주가 지수 S&P가 3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을 추가로 포트를 편입한 거는 사실 명확하거든요. 여러 가지 포트가 섞인 게 아니라 신규 진입한 포트로 봤을 때 플러스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조금 뭐 여러분들의 포트에 따라서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글로벌 금리 바닥에 한
확인에 따른 상대적인 환율 수혜주, 대형주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 그런 거 보여줬고, 그리고 IT 반도체는 계속 유효합니다. 자동차 업종 현대차 많이 올라갔고, 몇몇 바이오라고 해서 뒤에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거 없으면 LG화학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3만 원대 사는 거와 또 68만 원에 사는 건또 다릅니다. 조금 기다리시거나 하시는 거는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멈추시거나 지난 방송 혹은 지지난 방송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수급 부문의 약세, 첫 번째 분할 이슈 나왔을 때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워낙 LG화학의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부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거다. 규모의 경제와 어떤 이제 그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가려졌던 밸류까지, 히든 밸류까지 올라가는,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첨단 소재랑 생명과학도 있다. 물론 정유화학은 기본적인 사업 분야고요. 또 1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80만 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0만 원까지 보고 중간에 80만 원에 팔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괜찮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놓고 보여드렸던 포트들이죠. 두산퓨얼셀과 실리콘웍스. 이거 좀안 해야 되는데 또 사는 현대차.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인프라나 고용, 정책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면 너무 또 기복이 심하잖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되더라도 에너지와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에코바이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더든지 간에 바이오 의료 개혁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종목들, 그리고 차트 그때 보여드렸지만 일시적으로 200일선과 12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두 종목, 그리고 대형주 취소포트 이후에 외국인들이 좋아할 SDI와 LG화학, 대주주 지분 이슈가 해소가 됐어요. 지금 내부자 정보긴 한데, 일단은 그 3억에 대한 어쨌든 그 직계 존비속을 합산해서 대주주를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은 일단 한발 물러선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두 가지 카드인 줄 알았거든요. 직계 존비속과 함께 합산하겠다, 그리고 3억. 이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면서 압박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양보하는 척 하면서 이거를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3억도 추진하기가, 아니, 점점점으로 해야 되겠네요. 3억도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3억 이상 대주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렸다가는 좀 이슈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됐는지, 일단 이 부분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반응할 것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바, 이런 LG화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통 대형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았었고,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역시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개인들 털린 게다 여기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60만원 초반대, 63만원, 62만원, 63만원대 다 팔았었죠. 하여튼 그때 정말 좀 100만원 간다라고, 오히려 1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게 팔지 못하게 하려고 100만원인데, 그냥 70만원까지만 기다려보세요 하면 팔거 아니에요. 에휴, 70만원이나 60만원이나 똑같다면서 팔거든요. 100만원, 100만원 하는 이유가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또 고집 부리시는 분들은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오고 계속 꼬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70만원까지는 안정적으로, 68만원이 아니라 69만 2천원까지 올라갔었네요. LG화학, 그리고 실리콘웍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IT 반도체 업종들, 특히나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아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단가가 44,000원 부근일 겁니다. 혹은 늦게 샀었으면 45,000원, 혹은 뭐 정말 늦게 샀으면 46,000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것도 OK이고, 일단 실리콘 옥스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한 가지 고비는 이 5만원 언저리에 있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5만원까지는 좀 여유있게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살 사람들만 사더라고요. 또잘 모르는 종목들은. 에코바이오도 말씀드리자마자 폭등했었어요. 폭등하고, 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에코바이오도 현재 9,000원, 뭐 12,000원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좀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이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할 때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웃기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엔 애매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 VIP 멤버십과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께 딜레이를 두는 이유가 아무래도 돈 주고 보시는데 좀더 빠른 정보, 괜찮은 정보를 드리려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물리더라도 제 종목의 특징이 뭐 급락하진 않거든요. 아, 물론 이 유상펄세 같은 블록딜, 그다음에 SK 케미칼 같은 유상증 삼상 중단 이런 소식들은 종목의 특성을 좀 반영하고 워낙 알기 어려운 종목들인데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지만 급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상황 봐서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 SDI 역시 그때 이후로 한 2%에서 3% 정도 이익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 편승해야 될 반드시 편승해야 될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 걱정되는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기사 나오면서 무슨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판매량을 8위인지 9위인지로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면서 매물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외국인과 개인이, 혹은 외국인 기관과 개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또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밑으로 깨진다고 하면 이건 일단 또 팔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19만 원까지 노려봤지만 일단 여의치 않는 그런 모습. 삼바, 마찬가지로 이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때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역시 대주주 이슈 완화되자마자 또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조금 베팅을 해볼 만해요. 제가 보기에 25만원, 26만원은 셀트리온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25만원, 26만원은 제가 뭐 처음 주식한다면 이걸로 사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정말 가격적인 측면이나 앞으로가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매력적인 종목 셀트리온과 3만 아니고요. SDI, 에코바이오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실리콘옥스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고요. LG화학도 지금 애매하지만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원탑이고요. SK 케미칼은 무증 나오면서 제가 진짜 한 가지 후회하는 거는 두산피올사까지 좀 밀리면서 SK 케미칼 무상증자 4시 24분에 나온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4시 21분인지 아무튼 커뮤니티에 글을 여러 번 쓰려다가 망설이면서 못 썼어요. 왜냐면 SK 케미칼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그리고 두산피올셀 갑자기 블록딜 통상 블록딜이 5%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묶어서 장중에 매도하면은 장이 급락하니까 시간 외에 보통 5%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이런 건데 13% 12% 빠졌었잖아요. 아 진짜 미쳤구나. 정말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구나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글을 못 썼고 얘는 다행히 그 다음날 이선도 수준까지 다 회복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면서 급락하는 것들은 사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위축되어 있었고 이제 이 위축된 마음으로 SK 케미칼 무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썼어요. 저는 손님들은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잔고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 다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직접 제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SK 케미칼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일이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커뮤니티 글은 못 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왔어요. 삼상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고, 아무튼 좀 자신감을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옛날처럼 막 쓰고 싶은데, 혹시나 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까지 빠질까봐 일단 조금 조심하면서 추가적인 물타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자는 측면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거 있습니다. 주산 피벌셀도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5% 정도 하락한 수준으로,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겠네요. 한5% 수준 될것 같습니다. 블록딜 한 것만큼만 빠졌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 올라올 때까지 홀딩입니다. 최소 5% 이상 수익 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급등하면은 바로 팔라고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서 뭐 이렇게 거북이처럼 흘러간다고 하면, 상가격보다 한5% 정도 이상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시면 됩니다. 29만원대, 이거 뭐죠? 아, 이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와, 저기, IT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측한 종목들이거든요. 비철, 목재, 철강. 어쨌든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라고 보는지, 이 내구재들 있잖아요. 오래오래 쓰는 것들.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들. 철강, 비철, 목재. 있고, 에너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동차 있긴 한데,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반도체고. 제가 이 삼성증권을 안 갖고 왔는데, 뒤에 있다. 아, 참,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화학, 뭐, 호텔, 레저 서비스, 건설, 건축.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기본적으로 0.5% 이상 반등한다라고 보는 종목들은 전통적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그 외에 보험, 은행, 기계, 통신, 소프트웨어, 유틸, 필수 소비재, 미디어 교육청,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미디어 교육청. 물론 미디어는 옛날에 괜찮았어요. 나스미디어나 뭐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힘듭니다. 워낙 인건비가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밑에 것들은 좀 전통적으로 힘들다라고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될것 같고, 삼성증권이거든요. 삼성증권. 그래서 실적 전망 상향치가 저희 보는 레포트에서 1위 했습니다. 1위. 실적이 가장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종목 중에 삼성증권이 1위예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일단 증권 관련 거래세나, 아니 거래세가 아니죠. 수수료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1위 업체 실적 1위 삼성증권이 실적이 가장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내용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00에선 위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가 꼬이지 않거나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200일선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위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은 안살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400%나 늘어나면서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제가 여태까지 드린, 경험상 이런 종목들은 늘 괜찮았습니다. 밑이 정해져 있잖아요. 200일선 만약에 한2% 빠지면 손절이에요. 2% 빠지면 손절. 장도 좋고,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도 좋은데, 혼자 2%가 밑에 빠져서 200일선을 하회한다? 그럼 이건 손절입니다. 이런 와중에는 정말 돈 벌기 쉬운 장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2%까지 빠지지도 않을 거며 위로는 많이 열릴 텐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되지? 하면서 고민될 때는 이런 종목인 거죠. 반대로 실적 전망 하향치 1위입니다. 저는 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어젠가요? 좀 약간 데자뷰인데 어젠지 오늘인지 오늘인 것 같습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뭐 당장에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실적 전망 하향 1위라는 것은 안 그래도 이 항공 여행업계가 바닥인데 지난 2월부터 어디예요? 2월부터 바닥인데 지난주보다 더 바닥을 찍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구 끝까지 내려가 있는 바닥을 잡을 때는 이런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쪽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티웨이 항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한 스타일이 최근 들어서 워낙 제가 한 5개월 연속으로 종목 들인 것들이 쪽집게처럼 되다 보니까 자랑입니다. 아예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기보다는 종목을 한두 개로 찝어서 드렸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제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제가 롱런 하려면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좀 좋지 않은데,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었고, 조금 힘든 시기도 여러분들한테 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포트를 여러 가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는 것들은 제가 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워낙 이렇게만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자신감을 좀 잃었던 측면도 솔직히 있지만 워낙 다양한 부자들을 제가 가진 분들은 최소 3억 이상의 자산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그거 괜찮네, 그거 한번 사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 정석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TH 한거 좋습니다, 사세요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부자들의 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시장 브리핑을 쭉 해드리면 바이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그쪽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하면 제가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옵션이 있다, 역발상 할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200일선과 시장의 상회,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종목들의 어떤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제가 어쨌든 이 빠지든 오르든 물론 다 빠졌으면은 제가 당분간 잠수 타고 방송을 접어야 되겠지만 한두 개가 급락한 거 이외에는 사실 종목들이 다 괜찮았다고 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괜찮은 종목들이고 힘들 때덜 빠지고 오를 때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아모레퍼시픽 추천드린 이후로 고생하고 있어요. 17만 원을 회복을 못해서 조금 올라오거든요. 코스맥스는 좋은 흐름이고 많은 증권사들도 코스맥스를 추천하고 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이나 BGF 리테일도 많이 올라왔어요. 한3% 언저리로 수익 내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대부분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도 계속 저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 있게 두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샘이에요. 비교적 큰 자금으로 비교적 중장기로 신경 안 쓰고 가지고 있을 종목 중에 추가되는 신규 포트입니다. 한샘이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주 보표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주 보초병을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단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9만 원대입니다. 10만 원 밑으로 하향했을 때 샀던 종목이 한샘이었고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랑 어쨌든 재건축과 뭐 재개발이나 다 지연되고 분양 물량도 별로 없고 인테리어와 또 종합 가구 종합 인테리어 가구를 표방하는 이 한샘이 인테리어와 가구를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슈퍼사이클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빠지든지 흔들리든지 뭐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120일과 200일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부침은 있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장, 고점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그냥 신경 안 쓰고 묻어두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초입이라고 보고요. 물론 제가 샀던 9만 원대는 안 되지만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무릎 정도라고 보고 한 어깨 정도까지 오는 가격에서 팔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샘 하나 더 드릴게요. 10월 말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11월 말에도 리뷰.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일단 중장기로 볼수 있는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샘 말씀드리고요. 자, 사이클에 또 마지막에 있는 카카오로 미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사이클 우리가 카카오를 정말 정말 잘 팔았어요. 40만 원대 매도를 하고 35만 원대 사진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아니 한 무릎 정도도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LG화학, SDI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화학이나 SDI나 중간 정도의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더 이끌어 줄 거고 마지막에 서비스업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카카오는 물려도 사도 되는 종목이고 이거 보시면 일목 상단에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두껍다라는 거거든요. 선행지표 중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건잘 없어요. 그래서
이 일목 하단을 안 뚫고 내려오는 종목이 사야 되는 종목이 1순위라면 일목 상단을 돌파당하지 않고 물론 돌파당해도 안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끼리. 근데 상단을 돌파당하지도 않고 버텨주고 있는 버텨주고 있으면서 200 아니 일목 상단에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런 예술주 같은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한샘 지금 현재 현금만 들고 계신다. 혹은 새롭게 제 방송을 보신다 하시는 분은 이두 가지로 저를 평가하시면 또 다른 스텝, 아니, 파트 2의 제도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쨌든 많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제가 또 변명도 많아지고 좀 힘들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자꾸 포트만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10월 초에 보내고 있습니다. 종목 두 개가 폭락하면서 두산피어셀과 SK케미칼. 물론 반등하는 속도도 무섭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두 개씩 급락하는 것들이 이미지 뭐 신뢰도에 손실을 준게 사실이고 만회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많아지는 만큼 다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 하나씩 올라올 때 정산을 하고 또 포트를 정리해서 또 다음 11월 때는 깔끔하게 두세 개로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